자,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법률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. 네. 어떤 걸 집회라고 하나요? 예, 일단 집회의 정의를 살펴보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한 장소,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요. 이러한 집회는 흔히 이제 집시법이라고 부르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네,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, 이른바 집시법, 네.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거군요.